어디서 오셨어요? 인스타파 여기에도 못 들어가나요? 네, 죄송합니다. 예능국 분위기라는 게 대체적으로 아, 마나 씨 카메라 이따위로 찍어오면 편집을 씨 어떻게 해? 다소 거칠기도 하고 결혼하면 인생 쫑나는 거야. 냉소가 지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. 사실 웃음과 감동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직업이지만 분량은 2분 10초 초과입니다. 그건 또 언제 잘라? 국장님 전화! 받지마! 그걸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. 영업비밀 같은 거 아니냐고요? 괜찮아요. 어차피 할 거면 알고 봐도 티 안 나게 편집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진실성에 가장 목말라 하는 것도 PD들 자신일지 모르겠습니다. 회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그러니까 권성민 PD가 웹툰,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유배라고 표현했다는 거 하고 심리적인 유배죠. 심리적인 유배. 외딴 섬에 가두어두는 것만이 유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업무적으로 저기 소외되고 격리되고 그런 걸 할 때 본인이 유배라는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이제 그 웹툰을 그리면서 전직 사장을 모욕했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남자의 약속은 문서보다 더 강한 게 말입니다.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.